할렐루야. 예수마을교회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제 모니터가 지금 잠깐입니다. 네.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 지난 주간 목사님께서 수요일 금요일 설교해 주시면서 맥주감사 주일은 신약의 무순절기와 같다고 말씀하셨죠? 오순절, 답은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무슨 절기와 같다고 하셨죠? 오순절. 오순절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순절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이 땅에 생겨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답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 같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네,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맥주감사 주일은 특별히 여러분들 앞에 우리 2부 찬양팀만 서지 않고 우리 교회에 각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렉터분들께서 앞에도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잘 견디셨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 심야 예배 오셨다라는 생각으로 찬양하실 때 뜨겁게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을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목장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정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음을 다시 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우리 교회 위에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숨막히 하소서 내 속에 하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 예, 하나님 우리 시간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을 이기고 다시 한번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마을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마을이 되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님 이 자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이 시간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는 담대한 줄 전하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님 오셨네.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복받는 길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박수치며 찾아갑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그렸으리라. 천지는 너에도 나의 약속이 영원히 있지 않으리. 험하다 나가 걸었네. 낙심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을 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할 거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